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상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덜어내 있습니다. 이게 뭐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나는 정말 저 사람과 상관하고 싶진 않은데, 오히려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속해 있는 공동체이다 보니 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또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만약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하는 말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 이런 분들만 옆에 계신다면요,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뭐 어쩌면 이 자리에도 함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쩜 나는 저 사람과 안 맞을까, 오죽하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있지, 가정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남편과 정말 로또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예, 그런, 그렇지만 그래도 공동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렇게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들도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참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준대요. 싫지만 그래도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준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미운 놈이 생길 때마다 싸운다고 생각하면요, 어떨까요? 그 공동체가, 그리고 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위에 돌아보면 나하고 전쟁을 치를 사람밖에 없는 거죠. 가정에서도 전쟁을 치러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미운 감정이 들 때마다 그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겁니다. 그 떡을 주면서 내 속에 잠재하고 있었던 그 미움의 감정들, 그 감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아, 저 사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말을 했을 거야, 저렇게 행동을 했을 거야. 그리고 좀 더 묵상하다 보면, 아, 저 사람도 참 안 됐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성경적으로는 아, 죄인이구나,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미운 놈에게,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이 말이 정말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떡을 줘요. 원래 했대 떡을 주고, 권사할 때 떡을 주고, 결혼했다고 떡을 주고, 장례 치렀다고 떡을 주고, 그냥 감사하다고 떡을 주고. 예, 우리 교회에서 먹었던 떡이 제 평생 먹었던 떡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집에는 냉동실에 떡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 떡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언제 왔는지, 아무튼 그 떡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눈 떡이겠죠. 미워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라 하더라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 이 에베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25제를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공동체 안에 거짓을 버리고, 속이려 하지 말고 거짓을 버려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28절에,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치고받고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체들끼리 이러한 분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로 고면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집안에 이런 싸움이 항상 있을 수는 없지만은, 항상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종교를 조사하는 그런 뭐 학교에서 학창시절에 그런 게 없지만은 예전에는 학창시절에 종교를 조사했잖아요. 그 집안 호구조사 하면서 아파트에 사는지 뭐 그냥 주택에 사는지 자동차는 몇 대 있는지 TV는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나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다고 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닮아가는 사람이래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한다면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밉더라도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은 그제서야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도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그때 당시 이제 사울이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다 보니까,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게 되니까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그게 뭘까? 알고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니까 그 말씀에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공부만 잘하기를 원할까요? 공부만.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는 잘해요. 시험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그 공부 잘하는 것으로 좋은 대학에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가고 뭐 돈도 많이 벌어야죠. 그래야지 용돈도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공부만 좋아하고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보다 심각한 게 있을까요? 차라리 공부라도 못했으면은 기대라도 안 하는데, 공부는 잘해요, 말씀은 잘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주보에 이제 본문에 그 설교 본문이 나오잖아요. 주보에 설교 본문이 나오면 아, 오늘 본문은 무슨 무슨 내용이겠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면은, 그것만이 전부라면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뭔가 이상한 사람, 뭔가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런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갖춘 채 지식만 습득한 채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말씀으로 훈련되었으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래도 미운 구석이 많은 옆에 있는 지체들 정말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한마디 걸어보고 떡 하나 더 주면서 이러한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본받는다는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본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모방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방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틀에다가 무엇을 부어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이 찍어내는 거죠. 붕어빵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아져야 된다. 말이 똑같아져야 된다.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는지 먼저 어떤 면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그러한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그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편지하시는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성,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공유하지 못하는 비공유적인 속성이고 우리는 이것을 닮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닮아라, 그 부분이 뭐냐면은 함께 공유하는 속성.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5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면은 뭔가 앞에 내용을 받아서 이제는 그 결과 이러이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4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으면요,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를 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공동체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에서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형제를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은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은 이해해 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그에 맞는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아이, 그 젖먹이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은 이 아이가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걸 기대하잖아요. 이게 뭔가라도 잘못되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대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쳐봐요. 자, 이제 네 앞가림은 네가 해라. 클 만큼 다 컸잖아. 이러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 초등학생에 걸맞는 보호가 필요하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수준에 맞는 중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네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입고 한 거 다 알지? 자, 이제 벌어서 갚아라. 이러는 부모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거죠. 물론 자녀들은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 장성해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의 수준보다 높게 요구할까요? 더 낮게 요구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식이 아프다고 쳐봐요.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은 어떠냐면요, 옆에서 간호하느라 잠을 못 자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면서 밤을 지셉니다. 그 아이가 장성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힘이 되는 대로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정작 본인이 아프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프면 어떠십니까? 당장 아들한테, 딸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너 아플 때 어떻게 했는지 알지? 꼭 그 정도만 하면 돼? 그 정도만 하면 돼? 이러는 부모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알리고 싶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알리더라도 괜찮으니까 너는 네 할 일 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에게 사랑을 했으니까 너희는 그보다 낮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신데 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요구하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욕심이 조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죠.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칭찬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내가 일곱 번이나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까지는 내가 형제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어때요? 저 칭찬받을 만하지 않나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에 49, 490번 용서해라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용서해라.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시 본문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 가운데 있던, 그래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조롱했던 우리를 죽기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괴롭혔던 자들이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용서를 하신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용서를 하고 있을까? 얼마나 용서를 하고 있을까? 굉장히 찔림이 많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고심 끝에 그 예화를 하나 찾고 하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걸 예화로 써야 될까? 예화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참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근래에 제 안에 있었던 마음, 요즘에 제가 그 좀 재미 붙인 게 있는데 제가 나름의 홈트, 집에서 홈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거, 그래서 집안에 운동기구를 사가지고 하나씩 사가지고 집에 가져옵니다. 뭐 아령도 있고 스트레칭 밴드도 있고 또 그 문 사이에 철봉할 수 있는 거, 그 철봉도 했고요. 짐볼도 있고 뭐 줄넘기도 있고 지금 뭐 말하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나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큰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사요. 그리고 주로 당근을 이용합니다. 저가에 저렴하게 굉장히 지혜롭죠. 또 잔머리가 있다 보니까 일단 사고 봐요. 왜냐면은 아내의 허락보다는 아내의 용서가 더 빠르거든요. 용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단 지르고 봐요. 그리고 사서 집에 가져옵니다. 조용히 갖다 놓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혼나겠죠. 혼나요. 이미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걸 샀을 때부터 이미.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잔소리를 듣잖아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크길래 운동기구를 사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사가지고 몇 번 하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두고. 이제 아내 입장에서 충분히 화 날만 하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되려 제가 화가 나요. 아니, 내가 술을 마셔서
돈을 낭비하나, 담배를 피나, 아니 좀 나름 저렴하게 부피도 얼마 안 되는 건 이걸 내가 사가지고 오는데 몸도 건강하게 운동하자는데 왜 이걸 못 사게 하냐라고 속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 꺼냈다가는 한마디 더 들으니까요. 제 안에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요. 제가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화를 내요. 형제 사랑은커녕 아내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나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긴 해요. 이해를 합니다. 참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도 갖다 대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보통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그 왼손잡이를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왼손잡이를 부정적으로 봐요. 왼손잡이를 표현하는 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뭐 장애가 있다는 표현이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자, 보통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른뺨이 더 기분 나쁠까요? 왼뺨이 더 기분 나쁠까요? 어느 뺨을 맞았을 때 더 기분 나쁠까요? 둘 다 기분 나쁘죠. 당연히 둘 다 더 기분 나쁜데,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 오른뺨을 맞았다면은 어떤 손으로 맞은 거예요? 내 손으로 이렇게 뺨을 치면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게 되는데 상대방을 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왼손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뺨 맞는 것도 사실은 기분 나쁜데요, 왼손으로 맞았다는 게 더 모욕적인 거예요. 가장 모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욕적인 장면에서 왼쪽 뺨까지 어떻게 내줄 수가 있어요? 치고받고 싸워야죠. 우리의 용서와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적당히 한 10번만 용서해라. 이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잖아요. 10번 참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용서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이상하신 분,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 완벽한 사랑을 나타내라, 완벽한 용서를 해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 진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에이 하나님 더는 못해 먹겠습니다 라는 그 심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왼뺨을 맞았는데 아우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오른뺨을 갖다 댔어야 됐는데 저도 모르게 뺨을 때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에 하나님과 같아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만 우리를 이렇게 좌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 말씀의 대부분이 우리를 좌절시켜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 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좌절을 경험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더 찾고 의지하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백세에 낳은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죽일 수가 있을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머리를 쥐어 싸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부엘세바이거든요. 부엘세바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까지,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 길이 약 100km입니다. 100km.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삭을 데리고 하인들과 모리아산까지 걸어가요. 천천히 걸어가겠죠. 그 3일의 시간이 어땠을까? 그 3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지금 출발을 하긴 했지만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애를 번제로 바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타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세요. 그 3일 내내, 그 3일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께 좀 열심히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따지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아마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생겼죠. 그 기근이 생겼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는 그 과정도 너무나도 두려움이었어요. 나를 지켜줄 그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도 없거든요. 어떤 보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거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싸, 나는 살았다. 이게 아니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비참함.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셨는데 지금 제 인생이 뭡니까? 지금 제 인생이 뭡니까? 밤이 지새도록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신세한탄하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서 사라를 돌려받고 그리고 바로에게 재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받았다는 그 소문이 애굽에 퍼지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아,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 아브라함이 누구이길래 바로가 선물까지 주면서 극진하게 대할까?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의 왕조차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 모리아로 향하는 그 3일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내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아, 이 정도면 껌이야 만만해 이러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감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제단에서 그 독자 이삭을 칼로 죽인다 하더라도 그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쉽다고 하면 쉽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요구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옆에 있는 그 지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순종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